미치지 않고 싶어 할 수 있게 나를 좀 더 가까이 둬요.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과거 인기 드라마 또 오해영의 OST 중 하나였죠. 검정 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로 시작했습니다. 교통전문기자 유수환 기자 자리했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곡 보니까 기다림과 관련된 주제 같은데 어떤 이야기 준비했나요? 네, 우리 지역 경전철 3개 노선 가운데 신림선은 2022년 상반기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서부선도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마지막 한개 노선 난곡선에 대한 진행 상황 오늘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서울시가 제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간보를 통해 고시했습니다.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 등 모두 10개 노선 약 71km에 이르며 난곡선도 포함됐습니다. 즉 국토부가 난곡선 경전철 사업을 승인한 겁니다. 경전철 난곡선 사업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서울시는 난곡로 가운데 차로에 버스와 전철의 개념을 혼합한 새로운 교통수단 GRT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GRT가 난곡로로 다닐 경우 일반 차량의 좌회전과 유턴에 어려움을 주는 등 교통 혼잡이 예상돼 2010년 지하 경전철 사업으로 바뀝니다. 서울시는 2012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 용역을 하며 난곡선의 사업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이후 2013년 서울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난곡선을 포함한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는 2015년 6월 서울시의 계획을 최종 승인하며 난곡선은 탄력을 받는 듯했습니다. 다만 3,900억 원의 예산 부담으로 민자사업이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민자사업자 역시 나타나지 않아 난항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됩니다. 네, 2015년 국토부가 난곡선을 승인한 내용은 민자 사업으로서 경전철 계획을 승인한 것이고 네. 지난주 국토부가 승인한 내용은 지지부진했던 난곡선 사업을 서울시가 재정 사업으로서 진행하겠다는 변경안을 승인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10년 단위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짜서 국토부 승인을 받고 5년 단위로 수정을 하는데요. 네. 서울시가 선안권의 대표적 교통 낙후 지역인 난곡, 이 난곡선 사업의 교통복지적 측면에서 시 예산 투입을 2018년에 발표했고 이 계획이 정부 승인을 다시 받은 것이죠. 네, 난곡선 노선과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궁금한데요. 이어서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난곡선은 관악구 난향동에서 2호선 신대방역을 거쳐 신림선 보라매 공원으로 직결되는 노선입니다. 총 연장 4km로 6개 정거장을 거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해야 했던 난곡 주민들, 난곡선 국토부 심의 통과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정말 옛날 표현 방식으로 콩나물 시루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 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주민들이 불편함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교통 지옥으로부터서도 해소도 되고 주민들의 조금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시절부터 계속 선거 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난곡 전 경기철이 들어오면은 난곡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모든 환경부터 좋아진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난곡선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뒤 노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보상 착공의 절차를 밟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철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에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2차 철도망에 그 총 10개 노선을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국토부 확정 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이제 노선별 기본계획, 기본 실시 설계, 보상 및 착공 이 절차로 진행되게 될 거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재정사업인 만큼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은 남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기재부 예비타당성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수록 또 지역의
뭐 국회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네,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해야만 했던 난곡 주민들의 난곡선에 대한 바람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난곡선의 앞날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기재부 예타 통과가 사실상 사업 확정의 마지막 관문인데요. 네. 경전철의 경제성을 따지는 것 중요한 과정인데요. 서울 선안권의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 난곡, 이곳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유 기자 고생했습니다.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